앞으로 보내 주실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국민 여러분들께 일동 인사! 바로. 먼저 오늘 이렇게 자유한국당 서포트데이에 후원인들로 와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여당하다 야당하니까요. 제일 먼저 이 정치인들은 후원금이 5분의 1로 줄게 되더라고요. 이 다들 후원금 내시고 싶은 분들이 무서워서 못 낸다고 합니다. 세무조사 당할까봐, 뭔가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런데 용감하게 우리 야당의 후원인이 되신 여러분들은 정말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황교안 당대표 오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자유한국당 후원인회를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이제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이 굉장히 어려웠으나 이제 정말 한 분 한 분 국민의 마음을 모아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마음을 모아가는 투쟁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이 원하는 것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또 잘못된 여러 가지 헌정농단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꿋꿋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바로 국민의 힘이고 그 힘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후원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정감윤 의원입니다. 후원인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큰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헌정 유린에 국민과 함께 온 힘으로 투쟁하고 계시는 황교안 당대표님, 나경원 원내대표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이주영 부의장님, 심재철 전 부의장님, 박명우 사무총장님, 김술래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후원회님은 을 비롯한 많은 후원인 여러분의 참석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의해 헌정이 유린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법치와 정의, 공정과 평등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원내대표님께서 삭발투쟁을 불사하는 결기를 보여주시는 등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많은 국민들께서 전폭적인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 뜨거운 성원을 수렴하고자 지난 5월 30일 중앙당 후원회를 개설하였고 3개월이 지난 지금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후원회 개설 후 현재까지 총 누적 금액 3억 2천만 원의 국민 후원금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선관위가 발표한 2019년도 상반기 정당별 후원금 모금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이 자유한국당이 정의당, 민주당, 공화당보다 적은 후원을 받았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는 타 당은 1월에서부터 6월 말까지 6개월간 모금한 금액이고 자유한국당은 후원의 개설이 늦어져서 6월 한 달간 모금한 금액으로 정확한 후원금 금액, 후원금 모금액을 비교해 보면 월 평균 후원금은 정의당은 5,417만 원, 민주당은
75만 원, 공화당은 3,356만 원, 자유한국당은 7,028만 원으로서 단연 1위였습니다. 이는 모금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로서 잘못된 정보임을 국민과 후원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주를 막아달라는 많은 국민들이 소중한 성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원에는 성원해 주시는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자기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은 절대로 헛되지 않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 중앙당 후원회에 보여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1호, 100호, 1000호 서포터들께는 황교안 대표께서 직접 기념품을 전달하시겠는데요. 먼저 1호 서포터 강유진 씨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당 대표님과 기념촬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 앞으로 오시고 예, 조복 받으시고요. 예, 1호 후원인, 예, 후원회장 함께 전달해주시고요. 우리 저기 그러면 같이 찍으실까요? 돌아오셔서 예, 오늘 세 분 됐습니다. 그러면 아, 다음은 기념품 전달 순서입니다. 큰 기념품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선거법상 돈 준다고 기념품 큰 거 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아, 저희들이 준비한 게 있는데 키 크기는 작지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기념품입니다. 황교안 당 대표께서 직접 자필로 쓰신 손편지를 준비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천천히 간단히 손편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뭐 속상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이 손편지는 오늘 오신 서포터스 전원께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행사 종료 후에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백호 서포터 오영철 씨 앞으로 나와주시죠. 기념 촬영하시고요. 백호의 예, 기념 촬영하시고 쭉쭉 가시죠. 예. 촬영이 예, 촬영이 들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한박수 부탁드리고요. 자, 마찬가지로 대표님께서 손편지를 직접 전달하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조금 아까서 따끈따끈한 편지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호 서포터 안병기 씨 앞으로 나와주시죠. 역시 기념 촬영 하시고요. 제가 자유한국당에게 바라는 점은
물론 자유한국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중도층, 현재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논리적인 모습으로 그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서 지지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말씀이 정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죠? 그럼 마치하자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백호 오영철 서포터 드립니다. 저는 그 자유한국당에 바란다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사무처 당직자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방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써왔는데 잠깐만요. 일단 투쟁을 지휘해주신 황교안 대표님, 나경원 원내대표님 그리고 강명선 총장님을 비롯한 그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님께 참 감사드리고요. 그 저기 이 후원금은 단순히 지지하는 정당의 그 후원금 지지하는 정당이 후원금을 내는 후원금이 아니라 나라를 구해달라는 구국기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근무하겠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그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 미국 신혼여행을 갔는데 이제 3분마다 한 대씩 현대차가 나오고 5분마다 한 대씩 지하철 자동차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자메이카나 아이티를 갔을 때도 거기 사람들도 다 삼성 폰 쓰고 LG TV를 쓸 정도로 대한민국은 참 위대한 나라가 아닌가. 그리고 48년에 이제 신생 독립국으로 건국된 나라 중에 선진국에 도달한 위대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아직 중진국 문턱에도 못 갔는데 그런 위대한 대한민국을 진짜 2년 반 만에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근본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그래서 앞으로 사무처 장비기관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지금도 일을 안 물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약수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근무하고 야간에는 투쟁하고 다음 주 이 시간이 되면 이제 제가 쌍둥이 아빠가 됩니다. 일남이에요. 쌍둥이 아빠가 됩니다. 아빠가 된 당신으로 이런 나라를 못 물려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년에 총선에서 반드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2022년에 반드시 정권을 빨리 탈환해가지고 쌍둥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사무처 당직자도 정말 일을 안 물고 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국자금이라고 구원금이 아니고 구국자금이라고 했는데 뭐 독립자금 같은 비자금이 네, 선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천호 안병길 서포터 소개 올립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반갑습니다. 꼴찌에게 이렇게 상을 주는 때는 아마 자유한국당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보다도 여기 계신 모든 스포터즈들이 다 이 당상에서 격려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에서 우리 그 리얼 민심 TV라고 유튜브에서 민심을 전달하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조국 사태 투쟁을 하고 있고 또 서명운동을 또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민심을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에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민심은 굉장히 개항되어 있습니다. 이제 분노를 넘어서 이게 점차 나라가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이런 이제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또 서명을 해주시고 합니다.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서명운동을 하면 한 그분에 한 10명에서 15분 정도가 근무하십니다. 이 중에서 한 5분 정도가 서명을 해주고 가십니다. 한 30% 정도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욕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도저히 밤잠도 못 자겠고 TV도 보기 싫고 욕밖에 안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떤 차원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좀 가열차게 해달라는 그런 굉장히 주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통령이야 또 여러 분들 이 삭발 주장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결과가 꼭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구호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장난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내리고 올리고 이것만 하면 됩니다. 각자 알아서 내리고 올리고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선자 조국 내리고 대한민국 올리고 내로남불 문정권 내리고 자유한국당 올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당에 들어온 지가 이제 한 7개월 좀 더 됐는데 당대표가 되고 나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당대표가 된 지. 우리 당의 사정을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사업을 해보자 그러면 사무총장이 아, 근데 대표님 돈이 없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을 좀 고용을 해보자 그러면 또 네, 계속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후원회 같은 거 만들 수 없느냐 그랬더니 후원회 만들 수 있대요. 무슨 메인이냐 그랬더니 안 돼 있대요. 아니 왜 후원회를 왜 안 만들었는데 돈도 없다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갖고 시작을 해보자. 뭐 가서 만 원이 들어오면 어떻고 10만 원이 들어오면 어떠냐. 그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씩 둘씩 그 우리 당에 쌓인다는 생각을 가지면 뭐 액수 같은 거 이렇게 신경 쓸 거 없다. 그래도 그냥 굉장히 좀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첫 번째 압박을 그냥 만들어라. 어찌 됐든 만들어라. 후원회장을 찾으니까 없대요. 그걸 당에 무서 이 중진위원들 안 계시냐. 그래가지고 후원 우리 사실은 밖에서 후원회장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 안에서 그냥 모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정답.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회장이 되시니까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도 후원도 하셨어요. 얼마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루하루 저는 사실은 뭐 얼마가 후원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모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우리 후원회장께서 지금 얼마 모금이 됐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보다 여기 지금 그러니까 1,000명 어디 갔습니까? 없었습니다. 1,000명이 넘었다 하는 그 자체가 첫 번째 성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뭐 그보다 훨씬 또 더 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 후원회를 통해서 돈이 모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이 모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뭡니까 1,000명 모일 때 그 1,000명 모이는 날 우리 저 후원하신 분들을 좀 모셔가지고 좀 대접을 좀 해드리자. 저는 사실 그런 의도로 오늘 이 날을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상 또 앞에 와가지고는 이게 정치자금법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도 드리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우리 마음이라도 드리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저 카드를 하나씩 제가 손으로 썼습니다. 뭐 이렇게 별로 잘 쓴 건 아니지만 예쁜 글씨도 아니고 그렇지만 아직 못 받으셨죠? 네. 별거 아니에요. 한 장짜리 간단한 엽서인데 카드인데 제 글을 담은 그런 카드인데 거기 이제 그 여러분들의 후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과거에 얼마 전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들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하루하루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혁신과 변화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 되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혁신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변화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루하루의 변화와 실천을 통해서 이 다음 총선, 이제 1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총선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2년 반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총선 압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뭐 싸움을 잘 못한다. 싸움을 잘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예. 그런데 뭐 같이 우리 싸워 이기는 정당이 되자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과거보다 그 투쟁의 어떤 열기가 더 뜨겁고 또 애들을 많이 쓰고 계시고요. 둘째는 역량 있는 대한 정당이 되자. 우리 자유민주 정당은 역량 있는 정당 아닙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온 것은 민주당입니까? 자유한국당입니까? 자유한국당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총선을 20번 했는데 몇 번을 이겼는지 아시죠? 이제는 몇 번을 졌는지 아시죠? 20번 중에 우리가 3번 졌습니다. 무소속이 1대 2대는 무소속이 제일 많았어요. 3대부터 쭉 따져 보면 18번 중에 우리가 진 건 3번밖에 없습니다. 이 앞에 우리 졌어요. 왜 졌냐? 분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천 과정을 통해서 또 당 마지막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개파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 막 여러 가지 시끄러운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졌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된 것이죠. 제가 당에 들어오면서 통합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통합을 위해서 차근차근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무슨 기회만 생기면 인사만 하면 뭐 칩밖에 없고 비밖에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친박 비박이 없어요. 여기 의원님들 여러 분 계시는데 누가 친박인지 누가 비박인지 제가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저는 정치 신인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개파 정치하러 왔겠어요? 나라를 살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또 뭉쳐서 역량을 키워서 정말 대한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평가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뭐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의 실정들을 쭉 우리가 찾아서 경제실정 백서 징비록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5월 말에 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우리의 대안은 뭐냐, 국민들 앞에 내놓을 우리 경제살리 대안은 뭐냐, 그것을 이제 지금 준비를 해서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일날 그래서 국민들에게 아주 개괄적인 이런 보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그 드리려고 하는데 머리 깎아서 좀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정말 역량 있는 대한정당을 꿈꿔간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도 보여드리고 또 우리도 그렇게 또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 되자. 이 정부 들어와서 미래라는 말이 다 없어졌죠. 예. 그러나 이제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어려워도 앞을 향해서 계속 달려왔던, 굶주려도 뛰어왔던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보릿고개 굶어죽던 때로부터 오늘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의 선진국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패스트라이시 교수라고 미국에서 하버드 나오고 이런 분이 여기 와서 이제 대학 교수도 하고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 얄팍한 책입니다. 거기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라 이거예요. 그것도 문화가 있는 아주 앞선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만 그걸 모른다. 그 책 제목이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도 와서 그런 우리의 꿈들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경제 정말 어려운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갖고 걱정하는 때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정말 힘들 때 외에는 계속 우리는 가난해도 내일은 잘 살 거야, 내일은 나을 거야, 우리 그렇게 해왔어, 이러면서 계속 전진해왔던 그런 나라예요. 제 기억으로는 1971년도에 우리 국민소득이 250불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1,000불 시대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막 국민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뛰었어요. 1980년도에 1,000불 시대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막 굉장히 애들을 썼는데, 1977년도에 1,000불을 이뤘습니다. 3년 앞당긴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계속 달려왔던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 유례 없이 초단기에 3만불 시대를 이룬,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 위대한 나라를 이 정부가 2년도 채 안 돼서 돈을 들이기 시작하고 지금은 정말 이제 앞으로 이거 사람들이 못 되겠나 하는 걱정이 될 정도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정부를 심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선두에 서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앞장서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자유한국당 후원하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후원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여러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앞으로 꼭 더 혁신하고 변화돼서 또 많은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하고 그것을 토대로 2022년 총선의 대선에서도 우리가 권력을 다시, 대권을 다시 잡아오는 그런 역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 대장정에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네.